대단하시네. 야, 80, 87세? 제가 73이니까 87, 7, 14년 선배님인데 안경을 안 쓰고 책을 보셔. 삼국지를. 세상에. 한번 읽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두 봐요. 번째? 오. 이제 재밌으신 모양이구나. 오. 젊은 시절은 뭘 하셨어요? 젊었을 때 응. 그때는 뭐 책이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. 아, 그때는 없었는데,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읽으셨어요? 한 3년 전에. 3년 전부터? 3년 전에. 오, 이야, 아니, 근데 어떻게 시력이 이렇게 좋으시지? 시력이 좋다는 건 건강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게 나오던데, 책에 보니까. 건강이 가짜면 눈도 좀 아유, 좋아지고. 그럼요. 눈에, 눈이 치명적으로 건강이 이렇게 영향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. 오. 그 매일 그럼 이쪽에 오세요? 매일 아주 요즘은 그저 저기에 그거 지금 화투 치고 노는 데가 있어요. 그래 이제 나는 거 가서 이것도 화투는 취미가 없으니까 그렇지. 취미가 없으니까 나는 저기 책이나 보고 있고 좋은 취미죠. 그러다 같이 내려올 때 같이 놀고 혼자 돌아다닐 때도 있고 온 고향은 그럼 어디세요? 고향은 전남 고흥이에요. 고흥.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광주에서 두 번이나 근무해서 그때 고흥 많이 다니죠. 여행 다녔지. 광주에서 두 번이나 근무해서. 저는 그래서 군산이고 고향이. 군산이요. 그래서 전라북도 출신들은 광주로 발령이 나요. 전라도 거식이라고 그래서. 그렇지. 어이구, 고흥에서 그럼 언제 서울로 올라오셨어? 15살인가? 와, 딱 일찍 올라오셨네. 대단하시다. 야, 고흥, 요즘이 고흥은 그 옛날하고 이제 완전히 틀리셨나 보대요. 가도 그냥 고양이만 데리다 보고 오니까 그렇지. 그 주인을 다 몰랐지. 그렇죠. 그렇지. 일단 아. 나로 온가 뭐 그저 예, 우주센터. 우주센터 그것도 거기 있다고 예. 테레비만 봤지. 맞아요. 맞아. 어이구, 참 대단하시다. 야, 87. 이게. 그러면 술, 담배는 어떠세요?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되고, 이거 술은 요즘은 약을 먹느라고 지금 한 3개월 안 술은 뭔 술을 드셔? 먹었어요. 고약 같은 야냐. 술을 먹고 말아야 됩니다. 그러면, 그럼. 건강관리가, 야, 대단하시다. 야, 저도 지금 안경을 껴야, 저는 이제 책을, 저는 우리나라 책을 안 보고, 저는 이제 일본어, 영어를 주로 그걸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니까, 영어, 일본 책만, 저는 한 6만 권? 엄청난, 방 3개 꽉 차놓고 막 읽고 있죠. 그러려면 이제 안경을 껴야 되고, 이동할 때도 이렇게 막 책을 한 수십 권씩 가지고 다니면 전철에서 읽고, 전체적으로 네, 전철에서도 저는 이제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. 오, 대단하시네. 야, 87세인데 안경을 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삼국지를 읽고 계신답니다.